살기가 음, 나빠지면 생명체가 병들고 온갖 액란을 겪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북한은 이 산이 남한처럼 개발한다고 다 망가뜨린 게 아니고 땔감하고 밭을 만든다고 나무 다 깎아다가 민둥산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제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민둥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다 어쨌든 뭐 어떤 저기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없애주는 힘은 자연의 힘이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겨나도 좀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하는 게 자연의 힘이거든 그러그 자연의 힘 가운데 산의 힘이 비중이 크단 말이요 봐봐요. 바이러스는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울창하게 우거졌으면 거기서 피톤 치드가 나와가지고 살균 성분이 나와가지고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단 말이야. 죽고. 근데 그 나무들을 싹다 베어 놨으니 바이러스를 자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 자연의 힘이 제대로 닿질 않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가지고 더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기를 다 손상시켜 놓고 좋은 자리 구한다? 땅에서 살기가 다 올라오게 만들어 놨어. 음, 그래서, 아주 나쁜 자리, 아주 나쁜 자리는 좀 피한다. 이런 관점으로 풍수를 공부를 해야 돼. 좋은 자리가 있어야지. 뭐, 많이 있으면 뭐, 찾는 거 공부하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총체적으로 이 때문에 생명체가 손상을 입는다. 지기가 손상되고 살기가 가득 차면 바이러스가 더욱더 날뛰게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람한 산봉우리를 부동심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산봉우리 그거를 싹 담아놓는 거야. 근데 생멸심이 아니고 부동심에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 산봉구리를 세워 놓는 거지. 그러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 산의 힘으로 우리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온 역사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산에 멋있는 산봉구리 같은 걸 어, 마음속에 늘 담아놓고 있다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떠,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그 순간 같이 힘이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풍수로부터 힘을 넣는 방편의 하나예요. 어 그래서 뭐뭐 뭐 매일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람한 산봉우리를 부동심에 세워놓고 내 마음에 부동심에 세워놓고 부동심에 세워놔야 흔들리지가 않지요. 또뭐 해야 되느냐 마음만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야. 마음의 알맹이 내 영혼에. 산신을 받아 자비의 힘을 얻겠나이다. 산은 어진 성품을 준단 말이요 인의 예지신에서 인. 그 어진 어진 게 자비의 그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힘을 얻는데 어떻게 내 영혼의 산신을 받습니까. 산을 보면 그것을 산신으로 같이 봐라. 산의 물질로만 보지 말고. 저 산의 정상에 저 바위가 산신이다. 이러고 이렇게, 어, 보고, 어,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 되지. 그러니까 자연과 신을 따로 떼놓고 보면 큰 득을 못 본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뭐, 저기 뭐, 자연물을 신으로 봤다. 지혜 측면에서 보면 진짜 지혜지.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 물질이다. 이래놓고 떼버리니까. 별로 힘을 못 얻는 거야. 우리가 산을 볼때 신이다 이러면 힘을 얻잖아. 그게 어찌 미신이야. 지혜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학기술 위주로만 이렇게 육체에 포착되는 정보만 믿고 살아서 근원적으로 큰 힘을 얻는 원천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 살기만 가득 차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의 힘을 얻고 이게 이제 사낭 대신에 참회하는 근본 알맹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사낭 대신님의 무량 공덕과 함께 하시는 신에게 제가 산을 깨우치며 참회로서 기이합니다. 산을 깨우친다는 것은 뭐냐 산을 물질로만 보지 않는 것 그게 산을 깨우치는 겁니다. 나무 사생자모 마야신 나무 사생자부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화연 원요존자 나무 치성광열의불 나무 북두대성 칠원성군 나무 용왕 대신 나무 나반존자 나무 제대 아라하 어 여기 나반존자는 이제 저기 절에서도 모시고 있는데 성불하고 해탈 열반을 하셨지만은 피안으로 가지 시 않고 이 세계에 남아서 중생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도움을 얻고자 모시고 있는데 나반존자님뿐만 아니고 다른 해탈 열바람 많은 분들이 이 땅에 계세요 그 영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원효 존자님이죠. 그래서 이 산을 통해서 모든 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일부 어 이렇게 신을 엎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참에 들어가 봅시다. 탐욕과 쾌락에만 파묻혀 천지자연신령을 무시하여 공멸하는 일체제여 단낭대신님께 메아리 치며 참회하니 제 소리 받아들여 큰 힘을 주소서 탐욕과 쾌락에만 파묻혀 인간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정상 가서 이게 탐욕과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부작용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즉, 그래서 천지자연신령을 무시한 다음에 탐욕과 쾌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래서 공멸합니다. 그래서 공멸하는 그 일체 제업을 참여해야 되지요. 사낭대신님께 메아리 치면서 참여한다. 메아리가 울려 퍼지잖아. 그러면 내가 참여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메아리 치는 겁니다. 뭐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도록 크게 뭐 참여합니다. 얼프라는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 메아리가 있어야 된다. 내면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 하오니 제 소리 받아들여서 큰 힘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참회 내용 봅시다. 산의 살기 퍼뜨린 것 오늘 참회합니다. 산의 살기를 퍼뜨린 것 오늘 참회합니다. 자, 산이 눈에 보이게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산의 기운을 눈에 안 보이게 오염 훼손시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모, 내가 살기를 내 뿜으면서 등산을 해봐. 그 살기가 어디에 있겠어? 산에 다 퍼진단 말이야. 그 욕심을 가지고 산에 부지런히 올라가 봐. 그러면 그 욕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살기가 산에 어, 찹니다. 그래서 이참 좋은 절들이 산에 많으니까 어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게 욕심을 잔뜩 품고 이게 절에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산을 오르면서 살기를 퍼뜨리고 있어. 뭐냐? 그 욕심을 잔뜩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비는 데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살기가 차 가지고 나쁜 귀신들이 모여들어. 이 기가 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가 영혼 세계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인이 하나다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천은 영혼을 얘기하면 어, 지는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나쁜 살기가 있으면 나쁜 영혼들이 악령에 해당되는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들거든 그래서 오히려 어 거기가 이제해로운 장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명산들이 욕심을 품고 사찰에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보이지 않게 산의 전기가 오염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산에 절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산을 오염시키면서 산왕대신께 기도하고 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주고 나쁜 기신만 붙는다. 그래서 욕심 말고 소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내가 마음이 오염된 상태로 산에 늘 다니면은 산을 오염시켜서 그 과보를 받는다. 이, 이 부분은 이잘 의식을 못하더라고. 또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항상 살기를 내뿜거든. 그뭐 악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살기가 많이 퍼져 있단 말이야. 그 근방에. 그러면 나쁜 귀신들도 그게 많이 모여 있어 그런 자리로 가면은 또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야. 생기가 있는 곳은 선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명당이 생기가 가득 찬 명당이었는데 개발을 했다. 그래가 살기가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우리를 도와주는 선신은 떠나고 나쁜 귀신들이 모여들어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자리가 돼버린다. 명당은 인간이 손을 대면 무조건 훼손이 돼가 살기가 생겨나게 돼. 지형이 변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좀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녀야지 내가 산에 살기를 퍼뜨리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산의 전기 훼손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이 산의 전기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 산신. 그리고 산의 나무들, 깨끗한 물, 온갖 생명체들, 어, 이런, 이, 이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모여가지고 산의 전기를 이루고 있거든. 그러면 이, 이런 산의 생명체들을 훼손하는 거는 곧그 산의 전기를 훼손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의 생명 손상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산의 생명 손상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그다음에 산을 깔고 머무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산을 깔고 머무는 건 뭐냐? 뭐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뭐어 별장 지어놓고 큰 건물들 지어놓고 산을 깔고 앉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산의 힘을 너무 우습게 알아. 뭐, 인간이 막 산을 파헤쳐도 산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알지. 천만의 말씀이다. 진짜 자연은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산에 깔고 머물고 살면 안 돼요? 산으로부터, 산 입구로부터 좀 떨어진 자리에 살아야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산신, 산령 무시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산신, 산령을 무시한 것도 오늘 참여해야죠. 음, 그다음에 부모, 조상, 것 오늘 참회해야죠. 참회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조상, 불효한것 오늘 참회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신이 그렇지만 특히 산앙대신은 불효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불효하는 것좀 참회하면서 기도를 해야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산의 명당 욕심 낸것 오늘 참회합니다. 우리가 신을 이용해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 달라붙은데, 산의 명당을 욕심내는 것도 또한 똑같아요. 제가 앞, 앞에서 강의했듯이, 누구한테 명당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관, 관할이다? 산왕 대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어, 산왕 대신이 명당을 줄만한 사람이 산에 와서 명당 찾을 때 눈에 딱 띄게 해주고, 그래요. 뭐, 지관이 와서 뭐, 찾는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욕심내면은 명당은 안 주어진다 요새 뭐 산에 안 묻잖아요 다그 이제 건물지가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다 모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더라 어, 낙골당에 다 모시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를 못 믿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거의 99.9% 1등하는 애 빼고는 다 부모들이 자식 못 믿죠. 미래 불안하고 사회가 이러니까 이거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못 믿으면서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한다? 자기가 벌써 자녀를 제껴놨는데 세상에 어느 신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어, 신에게 자녀를 기대 기도할 때는 부모가 기도할 때는 자녀가 반드시 바르게 잘 되리라는 확신, 불변의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있으면 또 기도 잘안 해. 확신이 안,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자녀 기도. 어,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근데 이 올바른 기도는 자녀에 대한 어, 확신을 가지고, 어, 이렇게, 산신 할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 큰 마음이라. 현상으로 내 눈에 드러나는 자녀의 모습만 따져가지고 기도하면은 안 들어맞게 된다. 왜? 그의 영혼이 어떤지를 모르잖아. 그, 산신은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데 1차적인 수호신이라.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단 말이오, 내 터전에. 그래서 이제 내 자녀를 다 보고 계세요. 산에 산신들이 그 아래 사는 사람들 집집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못 믿으면서 기도하면 효과 없다 하는 거. 그렇, 그렇다고 또막 무조건 산신에게 들이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뭐냐? 산신이 나와 이어져 가지고 내 자녀에게 도움이 가도록. 내가 산신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커져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잘 된다, 안 된다. 미래 또 모르잖아. 당장 눈에 있는 걸로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신에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해. 그 요거는 집착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욕망일 뿐이야. 그야말로 작은 마음이지. 이 마음 속에 산신이 들어올 수 있겠소? 신은 이런 마음에 안 들어와. 그것과 관계없는 차원의 그빈 공간을 가졌을 때, 신이 그빈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내 자녀에게 작용을 해준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공에서 생기는 거야.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니까 뭐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는다. 이거+ 이거 신은 안 따집니다. 공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신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은 큰 마음이잖아. 현상하고는 관계없는 그렇다고 맹신 광신은 또엉틀이에요 왜냐? 맹신 광신은 탐진치가 들어가 있는 마음이다. 신이 나를 지켜주고 반드시 천국대를 가가지고 이런 자기 온갖 드럽은 탐진치로 가득 차 있는 게 맹신 광신이야. 그 공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믿음이란 그거 없어. 그냥 신이 계시니까 내 마음을 신에게 좀 맞추기 위해서 이 현상에 따라서 생기는 의식을 벗어나서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이렇게 신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신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자녀에게 전달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보면은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전부 탐진치를 발동시켜가 믿게 해. 어내 자녀를 못 믿는다는 것은 현상의 메인 마음이기 때문에 산신이든 어떤 신이든 내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 안된다. 자녀라는 것은 더구나 수직관계야 나와. 내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윗물이고 아랫물이야. 그, 뭐, 윗물에서 계속 구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산신이 자녀 아래물인 자녀 도와주봐야. 그건 되질 않아. 그래서 이 공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는 말은 내 어떤 욕망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저절로 믿어지더라야. 그, 이런 마음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이런, 그걸 알고 있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자녀를 믿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는 세상이니까, 세상이 하도 이러니까, 요 부분 잘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